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민심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신문기사의 독자 의견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아주 강하게 반발한 그런 기사인 8월 11일자 한국일보의 강윤주 기자가 쓴 기사인 북한 황교안 죽이기 간첩 게이트로 기사 회색놀이란 황교안, 그것을 일종의 음해 쓴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고 독자 의견을 읽어가던 중에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외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를 좋아하는 독자 취향과는 뜻밖의,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견들이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런 종류의 의견들이 한국일보의 하단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SP님입니다. 기자의 양반, 기사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까? 공상당이 선거에 개입했으면 이것은 특종 중에 특종 아닙니까? 황교안 후보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사람치고 공상당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정직과 진정성을 갖춘 분으로서 욕심 때문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젠 누가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알겠네요.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한국일보에 아주 황교안 후보를 음해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간첩들의 총선 개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그런 투의 기사에 대한 그런 독자들이 강한 반발을 보인 겁니다. 다음은 CCD님입니다. 강윤주 기자, 6월 28일 연수을 재검표에서 배춘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머리 붙은 투표지 등등 수천 장 나온 거 취재는 해봤습니까? 그리고 관외 투표가 300장이나 더 나온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 참관했던 40년 인쇄 전문가는 사전투표지 4만 장 대부분이 인쇄 후 재단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강윤주 기자는 취재해 봤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붓는 겁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 끝까지 입을 담은 대가를 다음에 톡톡히 아마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구독자가 많이 그만뒀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이렇게 진실 앞에 무덤덤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사실 앞에 그냥 무덤덤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은 BA님입니다. 그렇게 간첩 지령과 부정선거로 다수 의력을 차지한 것이 사실로 이미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해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지. 최소한 생활인도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표를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단죄, 예, 그냥 아주 가혹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 그때 어떤 발언을 했냐, 당신 그때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 이런 게 나오겠죠. 비겁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발다발입니다. 억수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CA님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간첩단 조사로 밝혀진 북한 지령임이 확인됐는데 강윤주 기자는 참 기사를 이상하게 썼습니다. 여기도 활동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그냥 기사를 몰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YK님은 어떤 경우에도 북괴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탁 드러납니다. 너무나 명료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나 정치인들의 야심과 정치인들의 그런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수단을 다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TA님입니다. 결국 부정선거란 제목은 사용하지 않으셨군요. MR님입니다. 한국일보 어디 소속 신문입니까? 왜 좌파 언론의 극치를 보여줍니까?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인데 그것을 뒤집어 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뒤집어 씌울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요 근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우파 진영의 근실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음모론자로, 어떤 사람은 극우로. 근데 그 극우라는 사람들이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죠. 사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15 총선에 부정 문제를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되거나 더 한 걸음 나가서 부정선거 없다 이 하태경류의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하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가 있으니까 참 개탄할 일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사실을 사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을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의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냥 부정선거 입 다 물어야 된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치관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죠. 사실과 진실과 정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으면 나라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